신율의 뉴스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. 오늘 2부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이십니다. 여러분 이상민 의원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물정 공구사후 샵 공구사후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.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좀 여쭤볼게요. 그 네네.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, 나경원 의원, 원희룡 전 장관, 윤상현 의원 이렇게 출마하시는 건 맞죠, 그죠? 예, 예. 제가 좀 직접 여쭤보는 게 이상민 의원님께서 보실 때 지금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의 등장 어떤 함수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. 그 제가 보기에는 겹치기도 하고. 네. 그게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될지는 미리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건 오히려 좋은 환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아, 왜냐하면은 예.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가 뭐 그렇게 완전히 어디 쪽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낸 것도 아니고 예. 또 친윤이냐 반윤이냐에도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예. 그러면서 중첩되는 또 그런 이미지도 보이거든요. 예. 그 중첩되는 이미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좀 수도권 아하. 그런 예. 저 지지 기반이 겹치지 않을까. 왜냐면 원희룡 전 장관도 사실은 뭐 저 제주도 지사를 역임했다고 하지만 뭐 제주도라기보다는 뭐 수도권 쪽 예 양천구에 이렇게. 계속 계셨으니까 예. 그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. 예. 그런 것이 겹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쪽 수도권이 그렇게 뭐 당원이 막 아주 밀착되거나 아주 찰진 그런 지지 기반은 또 아니거든요. 예. 예. 그런 점에서 겹쳐서 양자한테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가 측면이 아닐까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경원 의원께서는 이거 제2의 연판장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. 제2의 연판장이라는 거는 사실 지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당대회 때 그때 초선 의원 40명인가 뭐 연판장 돌리고서 저 나경원 의원 막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식으로 언급했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지만 겹치기 때문에 그럴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그것만 겹쳐서라기보다는 어쨌든 두 분이 그렇게 색채가 좀 뚜렷하지는 않잖아요. 예, 그런 점이 그 흡인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흡인력 면에서는 약하다. 나경원 의원이요. 그렇다고 당원들 예. 당원들 특히 뭐 그쪽 영남 쪽 당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 당원의 많은 부분을 흡수하느냐 하면 그건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? 수년이 뭐 저희 출원이죠. 예. 예.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. 그 국민의힘 내에서요.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릴 만한 그 정치인들의 영향을 받을 당원들의 수가 전체 당원의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? 그거를 제가 계량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예.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고 그 그러니까 강도가... 절반 이하다 이 말씀이시죠. 그죠? 아니 그러면요. 예. 네. 그리고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. 왜냐하면 예. 대통령의 지지도가 우선 낮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흡인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낮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실제로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
마치 뭐 이게 결선 투표를 뭐 간다 뭐 이렇게 되면 친윤들은 뭐 나경원 원희룡 둘 중에 하나에 뭐 몰아줄 것이다. 근데 몰아줄래도 뭐가 있어야지 몰아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. 예, 예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예, 그렇군요. 근데 원희룡 전 장관께서는 뭐 용산에도 다녀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? 아니, 근데 뭐 용산에 다녀왔다고 해서 용산에 뭐 피가 저 표가 딱 어느 그 군집에서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 건 그거는 좀 지나친 생각 아닐까 싶은데요. 제 생각에는. 예. 그리고 아니 그럼 어제 제가 어떤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. 멘트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아 그 저 원희룡 전 장관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아유 친하지 않냐 이거예요. 예? 예. 그 인천 가서도 운동도 많이 해주고 선거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천수 선수하고 같이 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정치라는 게 그렇게 친하면은 의리 지키면은 아유 그거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죠. 그랬는데 아 그럼요. 그죠? 그건 예. 아 그야말로 그건 뭐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각 후보들을 지원할 때 입장이고 네. 또 그때는 원희룡 그 선거에 뛰는 선수였고 네. 또 한동훈 위원장은 저 지원해주는 그런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러나 지금 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놓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적인 그런 걸 가지고서 공적인 것까지 이렇게 연계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. 그렇죠. 아 참. 그리고요. 그 의원님 최고위원 같은데 출마 안 하세요? 아 좀 하고는 싶은데 아 예. 제가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엄두가 안 납니다. 아니요. 왜 그래도 지명도라든지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셨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상당히 저는 흡입력과 호소력이 있고 특히 중도적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필요할 거 아닙니까? 아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근데 또 표가 과연 그렇게 갈까라는 점에서 아니 예. 용기를 내보고 도전을 좀 해볼까도 생각이 있었는데 아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두가 안 나고 또 제가 오선이라는 게 또 가볍지만은 않더라고요. 또 이래서 예. 내면 상관이 없는데 또 안 성적 다 조정하고 그러면은 완전 망신살이 뻗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요. 근데 이승만 위원장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저께인가 어제 요새 날짜 가는 걸 몰라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팀 나경원, 뭐 팀 한동훈, 예? 팀 원희룡 이 팀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예, 예. 그 사실은 좀 예. 경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예. 리더십이 예. 저쪽에 민주당의 지금 뭐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그 아주 악질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 상대당에 대한 그 존재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는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예. 국민의힘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면 사실 단단히 있는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. 예. 예, 그런 점에서 저도 나서고 싶다는 생각은 들기도 했고 고민도 해봤는데 아유 쉽지 않습니다. 아 그래도 저 이상민 의원님 모시려고 입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저는 각 캠프에서요. 아, 노 교수님이 저 같은 훌륭한 분이 많으면 당연히 제가 힘을 받겠는데 아이고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좀 얼마 안 된. 새내기라고는 이래서 한동훈 캠프 쪽에서 조금 그 관심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. 언론 쪽에서 뭐 자기들끼리의 이합 집산을 지도부 선출에 예. 나서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취약한 구조.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영남 쪽에 그 당원들 주류 당원들을 그 관련되는 분을 하고 손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당대표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대표 된 이후에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를 잘 하려면 그게 더 중요한데요. 예. 아무래도 취약한 구조 쪽에 있는 그 분을 좀 이렇게 러닝메이트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
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당대표 이걸 놓고 봤을 때 아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의 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건 결국 좋은 것이다. 이 얘기는 결국 표가 갈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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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어대안이라는 거는 아직도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시겠네요.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지역민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예. 당원이나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나 또 그런 어떤 지금의 국민의힘에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 얘기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새 민주당에서는 아주 그 좀 저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뭐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다. 뭐 이재명 대표의 시대다.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이 오선이나 하셨던 의원님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이걸 제가 어떻게 오죽하면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뛰쳐나왔겠습니까? 그 당은 이미 이재명 당이고 개딸당이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다 또는 뭐 그냥 민주당의 그 사법적 그런 어떤 위협에 대해서 방탄하는 데만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조직입니다. 그래서 뭐 저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진짜 그거 말하면서 얼마나 술 먹고 취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넉나간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유 나중에 보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? 근데 나중에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가 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보면 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기존의 그런 관념을 잣대로 민주당을 보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어쨌든 이재명 대표 요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애완견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죠. 지금 이제 다급한 거죠. 그 이화영 전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9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. 예. 그게 가벼운 게 아니죠. 그러면 그보다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다. 라고 할 경우에는 9년 6개월보다 그 이상의 중형을 받지 않겠습니까? 예. 예. 그리고 그것이 이화영 전 지사의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뭐, 말로는 보고도 못 들었다,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, 아, 세상에 어느 저 행정조직의 부지사가 하는 일을, 더구나 북한 관계에 관한 일을, 그런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그 수장인 지사가 모르고서 할 수 있겠습니까? 그 말도 안 되는 건데, 예. 너무나 반상식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니까 더 죄질이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어떻게 보세요?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성됐다고 보십니까? 이 의원님께서? 아, 완성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? 사람이 하는 행태가 그냥 그런 욕심에 만들어놨다고 자신들은 생각 자부할지는 모르지만 역시 그 상반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. 어떤 결함? 그만큼 한 사람의 그런 리더십이나 한 사람의 그런 인격에 의존하는 조직이 공조직이 있을 그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? 휙 불면 한 줌의 모래 아래 불과한 것이고 그냥 무너져 내릴 겁니다. 또 그렇게 무너져 내려야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머리 조아리고 맹종하는 그 사람들 예. 뭐 그 굳이 어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. 하도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무너지면 그냥 다 아마 한순간도 거기 있지 않고 다 튈 겁니다. 아마. 뭐 우리나라 정치가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 정도가
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진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퇴행을 하고 있고 아주 못된 이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죠.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 당내에 있어서 이른바 비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세력이 사실상 거의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없죠. 다 내쫓았고 다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하작을 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는 이재명과 그를 둘러싼 예. 공범자들의 생각으로는 아주 강고한 방어벽을 쳤다고 생각하죠. 그런데 예. 의외로 그 치명적인 결함은 그냥 금방 어느 한 군데선가 드러나고 그게 붕괴를 아마 재촉할 겁니다. 제가 히틀러가 그랬고 예.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고 그랬지 않았습니까? 제가 어제 조선일보 기사를 본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많은 친문 세력의 그 친문이었던 이 의원분들 뭐 전해철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경기도에 모셔오고 있는 모양이에요. 예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거는 뭐 김동연 지사로서는 자신이 이제 그 민주당에 있어서의 세력이 취약한 하니까 그걸 보강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에 대치하는 세력으로서는 사람 한두 사람을 끌어오는 것보다는 소위 친문의 사람들을 와서 자신의 세력화하는 데 좀 도움되도록 하는 데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예. 거는요. 예, 예. 그런 세력을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뭐 그것도 가벼이 볼 수 없는 문제이겠지만 예. 중요한 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하. 민심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당당하고 떳떳하고 상식에 맞고 그럼 저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더 쌓고 굳건히 할 생각 안 하고 딴 데 기웃거리면서 정치인들만 모으면 내 세력이 구축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. 김동연 지사가 진정 예. 그 정치를 진정으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냥 한때의 뭐 이런 저 이재명에 대항하는 세력에 이렇게 시선을 머무를 것이 아니고 한국 정치의 결함,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쪽에 시선을 두고 진정하게 그 정무법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하길 바랍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뭐 김동연 지사는 뭐 자기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는 하는데 뜻이 아니에요. 그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일을 뭘 또 아니라고 또 그렇게 예. 다 아는데. 아니 저 그러고 이상민 의원님이 국민의힘 대정시당 위원장 되셨죠? 그죠? 예. 예. 오늘 선출됐습니다. 예. 어쨌든 축하드리고요. 제가 몇 가지 더 여쭐 게 있는 게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.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,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고요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그 여론조사에 보면 이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자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은 26%인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32%가 나왔습니다. 디커플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.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예, 저 말씀 어떤 예, 게 질문이죠? 대통령이 예. 대통령 지지율은 26%,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6%포인트 높아서 32%거든요.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.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? 대통령의 그 국정에 대한 리더십 이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했던 건 상식과 또 원칙과 공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벗어나고 또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태의 경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이를 질질끌어서 오히려 그 고통이 그 서민들이나 환자나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국정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자꾸 접는 거죠. 이러면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.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대통령과 예. 그 정부가 하기 나름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저기 하면 굉장히 평가를 유능하다는 평가를 못 받을 테고 그러면
평가에 대한 점수는 낮을 수밖에 없죠.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. 그 원칙과 상식에 부합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유능해야 되죠.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보다 6%포인트 지지율이 높고 앞으로 많이 이거 더 벌어진다면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우군이 어딨나 찾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 초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그럴수록 그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서 민심에 근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없고 정치인도 없죠. 대통령도 네. 민심의 테두리에서 민심의 근거에서 또 그 국민들한테 어쨌든 정치 서비스 국정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좀 스마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 해당 여론조사에서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. 1위가 오세훈 서울시장 36%, 2위가 조국 대표 35%, 3위가 이재명 대표 33%, 4위가 한동훈 전 위원장 31%, 그리고 5위가 홍준표 대구시장 30%,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%인데 이것 쭉 오세훈, 조국, 이재명, 한동훈, 홍준표, 이준석의 순서로 호감도 이거 이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조국 대표도 엄청 높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 그렇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거든요. 네.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가로서의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? 아하. 그런 점이 제가 볼 때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. 그러나 이제 아직 그 한동훈 또는 이재명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어떤 팬덤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예, 예.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팬덤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하. 뭐 특별히 행정가로서의 영향을 보여줄 예. 기회는 없었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예, 예. 예, 잘 알겠습니다.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이었습니다. 보이스피싱 피해로